네, 오늘도 시장이 개장하고 나면은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초가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이현석 대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스 메디칼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한항공 바로 또 진입을 했죠.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2.7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9일에 진입했던 GS건설 살펴보시죠. 현재 42,100원에 저희가 편입이 됐고요. 고가 기준으로 2.49%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종목 공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GS건설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GS건설 수정 전략 있으실까요? 아, 네. GS건설 말씀을 드리면 최근 건설업종 실적 발표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걱정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상당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해소되는 모습을 확인이 되었고요. 아쉽게도 GS건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는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진행 원가율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 2분기부터는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하반기로 진행이 될수록 전년 대비 OPM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윤 당선인의 5월 10일 취임식 일정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부동산과 건설업종 섹터들의 수급과 관심이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취임식 일정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함께 가져가 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일까? 시장이 좀 어려워서 네.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말씀드릴 섹터는 2차전지 그리고 그중에서 소재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다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들은 뭐 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셀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부품, 장비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중에서는 소재 쪽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기업들보다는 이런 소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하여서 에코프로비엠 이제 양극재 대표 기업이죠. 해당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시장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판가 전이를 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적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셀 업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영업이익률을 6%로 반영이 되는 등 소형 배터리 쪽의 호조와 함께 그리고 이제 EV 원통형 수요 전지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1위 업체인 CATL과 비교하였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CATL 같은 경우 사실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두 자릿수를 나오는 기업이었지만 최근 1분기에 4%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사실 전일 중국장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과 니켈 쪽 가격 폭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판가 전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SK온의 미국의 JV 투자 합작 법인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소재를 비롯하여서 장비 부품주들도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해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해당 내용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내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근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실적을 통해서 2차 전지의 실적 판가전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투자 부분까지도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공략해 봐야겠죠. 소재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 보고 계세요?
네, 양극재 기업 중에서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케미칼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만 LNF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종 고객사는 테슬라로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이 제일 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에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보신 것 같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판매 대수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당연히 LNF,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에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LNF가 검증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EV 매출 비중이 80% 이상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그리고 앞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보셨던 것처럼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있으나 이는 판가 전이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양극재 기업들 뭐 2차 전지 전반적이 그렇지만 멀티플이 상당히 높습니다. 멀티플 PER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리스크 부분인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 부담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밸류도 상당히 적정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부터는 LNF의 신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장 건설에 대한 비용이 이제 고정비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공장 증설로 인한 이 캐파 확대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테슬라 상하이 제2공장 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건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캐파를 확대하면 할수록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연히 캐파 확대가 진행될 것이고요. LNF도 이와 함께 캐파 확대와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목표가는 26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만 원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룸을 어느 정도 근거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좀 더 길게 나중에 보시게 되면 네. 25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고가 기준일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지금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오고 캐파 확대, 그 테슬라 공장 확대와 꾸준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 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고점 부분이 25만 5천 원 정도인데 앞으로의 지금 테슬라 공장 확대 또 실적 부분이 나와서 확인이 되면은 그 정고점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함께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공략할 종목은요. LNF고요.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